지금 시간이 많이 늦었기 때문에 조용조용 얘기하겠습니다. 가벼운 자라섬에 있는 캠핑장에서 노르디스크 존에서 비무르와 카리를 들고 캠핑을 하면서 글로벌 아웃도어 캠핑페어라는 행사를 참여를 했습니다. 자, 가봅시다. 아, 이건 괜찮네. 야, 엄청 레이저 화이트! 20만원짜리. 헬스포츠에 안 좋은 기억이 있죠. 사기를 당했어. 살림살이가 좀 좋아졌나? 그거 엄청 막 오늘 하루에 다 구경 못하겠는데. 여기 저기 이거 봐. 우와. 우와. 엄청나다. 너도 조심히 잘 올라가. 이게 일반 투싼에도 이 텐트가 올라간대. 이제 누웠어. 엄마 한번 볼게. 되게 넓은데? 완전 넓어. 야, 엄청 넓다. 여자 책도 세 명 잘 수 있게 근데 저기야? 엄마 올라와 봐. 엄마 올라와 봐. 좋아. 야, 자기야, 이거 뭐야? 진짜 왜 이렇게 멋있는 게 많아? 왜 끝난 거 있고? 우와. 와이드 와이드 웨스트. 마치. 이거 우리 거. 와이드 와이드 웨스트. 땅가스 커버. 이거 우리 있는 거. 야, 로지 가야 되겠다 이거. 아, 이거. 일단 우리가 갖고 있는 그 택티컬 스킨하고는 살짝 달라. 어, 다르다. 어, 살짝 얘는 광이 좀 있어. 이게 되게 두껍다 그거는. 이 체어의 이름 뭔가요? 아, 카페 체어 홈이라는 제품인데. 아, 카페 체어 홈. 네네. 저희가 카페셔이고 요거는 저희 홈라인으로 나온 제품. 아, 작년에 저희가 매점 키친이라는 브랜드랑 같이 요 형태로 콜라보레이션 한번 해서 먼저 보여드렸고. 와, 이거 형태로는 이제 온라인으로는 이번에 접으면은 그럼 사이즈는? 접으면은 제일 긴 게 요거라서 요 정도 된다고 좀. 그렇게 엄청 크진 않는데. 어, 노나동 우리가 처음에 헬리나 처음에 거. 우리가 이제 예전 노나동 처음 출시했을 때 봤지. 노나동을 살려고 너무 진짜 했었지. 근데 이제 이 베드룸의 이 사이즈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다가 가격도 너무 비쌌어. 그리고 그것까지 다 하면 너무 가격이 나. 노나동의 앞에 탑까지 완전 풀셋으로. 사실 노나동 정도면 굉장히 좋은 텐트라고. 우와! 가격이 안 좋지 않나? 쿨타포. 엄청난 인기 중에 하나인 제품. 쿨타포. 이뻐! 그냥 미션을 해야 돼요. 웰컴 기프트라고 해서 각각각 들리면 상품을 주니까 일단 들려서 상품 받아야 돼요. 그렇구나. 자, 노르디스크. 그럼 먼저 가보고 여기네. 자, 가봅시다. 마르디스크 예쁘잖아. 아스가르드의 블랙. 와, 블랙. 블랙 이게 포인트로 이제 크게 로고가 들어갔네. 어, 보스타프. 보스타프인데 원래 보스타프가 내가 알기로 처음 생각까지밖에 없었는데 이게 나왔네. 괜찮네. 훨씬 가볍다. 레이사. 레이저 화이트! 아, 화이트! 화이트 새로 나온 거구나. 와, 근데 로고가 좀 강한데? 엄청 크다, 로고가. 너무 이쁘다. 레이저 화이트 버전. 화이트 이쁘긴 하다. 괜찮은데? 오, 레더식스 화이트 실 화이트 에디션인데 이 빨간색으로 약간 포인트를 줬네. 그리고 밖에 풀 때도 빨간색이더라고. 어. 오, 굉장히 괜찮네. 개인적으로는 괜찮아, 이뻐. 이게 우리가 처음에 세팅을 하려고 했던 미트무르. 미트무르. 미트무르지. 미트가르드의 비무르.
비물이는 이너로 쓰고 미트가르드의 전실은 주방으로 쓰고 이거 와 엄청 멋지다. 기가 막혀. 이게 새로 나온 거거든. 아 이게 이게 도킹 툴이라고 하는 그 뭐라 하지 명칭 뭐지 기억 안 나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한 지붕 두 가족이 될 수 있지. 우리 디스크 올블랙 로고가 너무 과한 것 같기도 하고 포인트인 것 같기도 하고. 노르디스크가 작년에 그 레이사 우리나라 한정판 나올 때부터 좀 로고가 좀 자신 있게 블랙 괜찮다. 세트인데 이거는... 면으로 된. 와 이거 어닝이야? 면이고 어닝. 네? 어닝이죠. 네 옷이 짜투리 풀대로 해서 어닝이 이어지고 있고. 그리고 난 실제로 한번 진짜 보고 싶었거든. 야 이너도 면이네. 야 그리고 레거시는 많이 생각해 준 게 지퍼를 해준 거. 그냥 끝나버려. 확실히 뭔가 정리가 정리 잘 돼 있고. 대부분 텐트들은 그냥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근데 얘는 이게 있기 때문에 여기다 우레탄창으로 막으면 이만큼의 공간이 생길 수 있어. 근데 진짜 무겁겠다. 우레탄창까지 블랙 버전의 레이사 이번 노르디스크가 이제 블랙으로 밀려고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아까 봤던 아스가르드의 블랙 버전은 면이었지만 레이사 6의 블랙 버전은 털립니다. 어닝을 열었을 때 옆구리 옆구리가 있고 공간 가고 좋겠다. 아 이게 깔맞춤을 나온 거구나. 보스 타입인데 보스 타프 블랙 버전 플리 깔맞춤으로 화이트랑 이제 블랙이랑 하나씩 나왔나 보다. 나는 이 화이트가 괜찮아. 화이트 이뻐. 화이트가 괜찮아. 생각보다 화이트가 이쁘더라고. 약간 화이트인데 아이보리색 비슷한 화이트에 빨간색으로 헬스포츠 봅시다. 헬스포츠 와우. 제가 사실 이 헬스포츠에 안 좋은 기억이 있죠. 왜? 아 사기를 당했어. 바람이로도 세트를 샀는데 사기를 당했어. 바람이로도 뭐 살려고 하다가 사기를 당했죠. 야 정리 안 하네. 100만 원 초중반대 돈을 날려먹었습니다. 경찰서 신고했지만 결국은 잡을 수 없다고. 웬 TMI가 커 달려. 어디 가는 거야? 헬스포츠 얘기하고 왜 MSR로 가? 어? 이거를 내가 이제 저번에 얘기했던 그치 여름용으로 여름용으로 MSR 텐트 우리도 사기용으로 몇 년 써봐가지고 와. 만족도가 있어서 AS도 그렇고 만족도가 있어서 이 높은 것도 괜찮아. 맞아. 높은 거는 왜냐면은 여름 사기용 텐트가 이제 너무 낮아서 불편해. 낮으면은 특히 작은 거 키가 크니까 낮은 건 정말 기어다녀야 되니까 괜찮네. 아래 피신된 거 처음 봐. 피신되어 있는 거 처음 봐. 뭔지? 알아요. 텐트 캠핑하우스도 잘 못 본 거 같은데? 엄청 크진 않은데? 만든새 괜찮네. 만든새 괜찮아? 이 랜드락보다 더 크지? 길지? 길기는 랜드락보다 긴데 폭은 랜드락이 더 크지. 근데 엄청 크다는 느낌은 안 드네. 길쭉하다는 느낌이 들어. 밖에서 보면 또 커 보인다. 여기 막상 안에 들어갔을 때는 그렇게 안 커 보여도 색감 딱 좋지. 여기가 얼마나 색감 내 애증 애증에 말하면 뭐. 이게 작은 사이즈인가? 응 작은 사이즈 그치.
웰컴 기프트 체크리스트라고 해서 기프트 상품 좀 받았죠. 노르디스급 서모컵이라고 해서 300ml 글로벌 아우터 캠핑 페어 서모스. 서모스랑 노르디스 클로버. 그 다음에 실리콘 패드. 여기 보면 이제 행사에 참가했던 업체들 노르디스크, 엑스패드, 헬리녹스, 헬스포츠, 참스, MSR. 그 다음에 이제 오뚜기에서 가뚜기라고 그러죠. 캠핑 세트라고 해서 일단 뭐 라면, 뭐 양파절임, 마요네즈, 뭐 여러 가지를 주셨고, 그리고 경남지역에서 레모나도 상품으로 주셨고. 자, 현재 이제 부스마다 돌아다니면서 기프트 상품을 받았어요. 와인 25 플러스에서는 와인 세트, 네, 와인잔 세트를 좀 받았고, 이런 거 와인잔 세트. 그 다음에 중간중간에 칵테일을 한 잔씩 이렇게 주셔서 맥주도 주시고. 오, 감사합니다. 와우. 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원래 이런 데 오면은 이렇게 맥주 다 하나씩 듭니다 해서 캠퍼처럼. MSR 부스에서는 안녕하세요. 네, 스티커 부스에서 네, 감사합니다. MSR 팩이야? 패키지용으로 이제 스티커 짧고 가벼운 팩. 네, 스티커랑 MSR 팩을 받았는데 이게 플라스틱 팩이어서 백패킹용. 노르디스크에서 2020 스카이라인 09 부탄가스 하나랑 이소가스 하나를, 그리고 일리커피. 감사합니다. 고급진 파우치에 담아서 주셨는데 여기 뭐가 들어있나 보면 오, 이게 보드 로스트 미니. 이게 좀 들어가. 이게 뭐야? 일리커 일리에서 숟가락. 우와, 아 이거 귀엽다. 아이스크림 퍼먹어도 마비스 차. 책이 들어있네. 차. 캠핑. 근데 오늘 써도 되겠다. 조그마하니까. 이거 설명 안 해. 그리고 헬리녹스. 헬리녹스 좋아하시는 분은 아실 거야. 타이거 카모라고 하는 타이거 스프라이트 카모. 이게 단종된 스킨인데 이것도 가지려면 10만 원 이상 사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 에코팩이 지금 인질이야. 제가 저걸로 10만 원씩 다 팔았어요. 그죠? 네. 왜냐면 저 스킨은 이제 뭐 단종이. 저것만 보여드리면 다 벌써 똑같이 이게 나는 이 코. 아, 이건 괜찮네. 진짜 이건 진짜 괜찮네. 뭐 사이즈 어때? 과, 뭐 이렇게 막 많이 들어갈 것 같진 않다. 이게 지금 캠핑 다니면서 낼만한 작은 가방을 좀 사면서 10만 원 채워서 가방을 받았습니다. 네, 이런 거. 이제 핸드폰 가방. 핸드폰 탄 색깔로 샀고. 다음에 제 거는 역시 멀티캠으로. 멀티캠 하나 샀고, 또 또또니가 또 자기 거 안 사준다고 해가지고 또 멀티캠 미니로 하나 딱 해서 10만 원 채웠죠. 이거는 이 에코백은 뭐냐면 이게 색감이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브라운이에요. 브라운. 브라운인데 헬리녹스 부스에서 이벤트를 했어요. 만 12세 미만 어린이들이 모여서 장작을 누가 더 비쌌냐. 높게 쌓아주시면 됩니다. 자, 우리 이제 1분 넘어가네요. 1분 넘어갑니다. 손 떼주세요. 우리 선생님한테 바로 가서 체크해 주실게요. 62cm. 우리 최고 기록이에요. 62cm. 자, 우리 세우로 세우기 한 친구는요? 74. 저희 또순이가 참가를 했는데 아쉽게 2등을 했습니다. 2등을 했지만 참가상으로 에코백을 받았습니다. 이건 또 뭐냐? 또 컬러가 괜찮죠? 또 올리브. 거적대기 아니고 올리브 에코백인데 제가 참가했습니다. 자, 침착하게 하셔야 돼. 침착하게. 오케이, 1등 나왔다. 자, 끝까지 앉아주세요. 끝까지. 좋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여기 최연 받아가시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아빠 잘했어. 아, 아빠 2등. 아쉽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너 줄게. 또 2등을 했네. 또 수위도 2등 했는데 액션도 2등. 자, 아무튼 제가 받은 참가상 에코백. 그래서 헬리오스 에코백이 3개가 됐습니다.
2년 넘게 이런 행사 같은 걸 못하다 보니까 맞아. 너무 사람들도 즐거워했고 누구 하나 아쉬워하는 거 없이 다들 축하해주고 하는 모습도 너무 좋았고 그것도 무엇보다도 캠핑을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모인 자리다 보니까 더 즐거웠던 시간인 것 같습니다. 못 봤던 텐트들도 볼 수 있었고 그리고 확실히 야외에 피칭이 돼 있으니까 잔디에 피칭이 돼 있으니까 더 텐트들 이쁘게 더 정확하게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2박 3일의 신청은 12만 원을 주고 와서 행사를 참여를 했지만 어떻게 보면 얻어서 가는 게 더 많은 물질적으로 얻어서 가는 것보다도 일단 이런 행사, 이런 게임, 이런 참여 재밌게 하나의 기억이 되지 않을까. 자 그럼 저는 또 정리하고 자야 되니까 다음에 영상에서 봐요. 저희 우선 당첨됐습니다. 10만 원 쓰고 6만원짜리 우선 추첨을 당첨해서 우선 부족되고 계속 파세코 난로에 당첨됐어요. 그리고 또 여기서 또 구독자분들 또 만났죠. 그래도 또 알아봐주셔가지고 참 감사합니다. 그 몰골도 그렇고 게임에 막 목말라가지고 그러고 다니고 있는데 알아봐주셔가지고 다음엔 좀 더 멀끔한 모습으로 아무튼 알아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오 자기야 너무 무리하지마. 무리해도 되는데. 아 잘했어. 급해가지고. 고생했다. 가자 우리 이제. 재밌었어. 재밌었어?